저희요? 아니, 아니, 일단 먼저 차돌 두 개를 치고. 저희 소주 먹지. 소주 먹을래, 소주 먹어. 저는 알아서 소주 먹어. 건강이, 건강이. 짠짠, 짠짠. 용기는 렌즈 짠. 나 그러면 2월달에는. 근데 중립 안 됐어. 오! 이거 다 증거로 남겨둘 거예요. 아니 연기한 거야. 끊었다면 하지 뭐. 끊진 않았지만 끊을 때 전화 한번 하겠지. 근데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또 고민하고. 그거 왜 주말이에요? 일본 가서 클럽 갈려. 근데 구성이나 테이블 구성이나 오빠 가게를 위한 영업이면은 온 동네 다 투어 가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영업이 안 돼.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오빠의 미래를 위한 투자죠. 너 하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왜까지 내가 얘기해 주면 내가 그렇게 아니 뭔가 이거 주말에 약속했잖아요. 주말에 나도 할 말 있어. 아니 같이 가기로 했어. 근데 얘가 여권이 안 나온대. 왜? 여권이 아직 안 나. 맞지? 가봐. 그렇다고 오빠 주말에 가는 건 아니죠. 홀리데이 닫고 우리 놀다가 12시 끝나지. 홀리데이로 가자. 2차로 가서 음악 틀고 그 매출은 니네 둘이 쉐어. 근데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나 지금 체할 것 같아. 스트레스는 영주도 쉽게 많아요. 모든 직원들 은비가 짱이야. 서희도 좋아요. 근데 김서희는 진짜 은비가 지금 제일 오래 있는 관심을 잘하니까. 아니에요, 이제 장치로 바꿀 거예요. 장치? 장치 뭐야? 장치요? 장난 그만 쳐, 양아치. 난 이런 얘기 누나지. 10분 쉬고 강의 끝났다. 은비가 비슷하다. 은비 뒤에 타가지고 난 네가 오토바이에서 못타 이러고 지금 아니야? 다 찍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은비가 이러고 홀리데이가 진짜 많이 변했어. 숟가락 묶는 위치부터 모든 게 다변했어. 세팅 자체가 FM. 아니 난 집에 그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은비가 숟가락 이렇게 놓으면 누구고 이렇게 가거든. 근데 난 그게 좋아. FM이 쓰레기 안 비우고 레몬 안 비워져 있으면 가서 뭐라고 하니까 그게 좋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 뭐라고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오빠 저도 열심히 가게 버릴 수 있어요. 뭐? 아니 이 비수기에 그 용기가 난 가상이. 아 비수기니까 가는 거지. 아니 사장이면 비수기면 더 열심히 해. 이런 말도 뭐랄까. 비수기는 놀러 쳤기가. 나는 오늘 직원들 아무도 없고 나 가게 혼자였어. 나는 내가. 드디어. 찾았다. 왜? 안 찾았어. 아무도 못 걸었어? 나 불판에 올려도 거 아니거든. 근데 타임즈 갔는데 안 먹히지 뭐. 타임즈에서 안 먹히지. 거기 이쁜 애들 얼마나 언니 눈으로 욕했어. 왜 안 먹혀? 거기는 솔직히 타임즈 예쁜 애들 없어. 많아. 역시 나 남자들이랑 놀 그런 스키가 없어. 뭐라고? 뭐라고? 아니 실컷 다 놀고 와가지고 남자랑 스키가 없다고? 진짜 스키가 너무 없다고. 조용히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 짜증나니까. 얘들이 왜 친한 줄 알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한 번 하면 오빠 예쁘네요. 나는 과거로 가고 싶어. 오빠가 한숨 쉬게 했어요. 은비야 전화 오빠 안 하게. 언니 오빠 주말에 가게 버리고 일본 간대요. 생각하지 말고 고맨디. 나도 갈지도 몰라. 미안. 한 패야. 뭔? 한 패야. 언니 같이 가요? 난 안 갈게. 이해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하게 한 패였어? 원래 다 한 패였어. 너 그런 거 치지 마. 아니 내가 심심하다. 언니 심심하면 홀리데이 안 갈게. 그럼 내가 가기 시켰다. 우리 둘이? 그러니까 야 은비를 대표하지. 조용히 얘기하라고. 조용히 얘기하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일본에 일자도 끊이지 마. 간첩은 저희가 짱이야. 뭘 더 이렇게 섭섭해. 오빠 왜 1년에 한 번씩 겨울마다 왜 섭섭하게 하세요? 왜? 겨울마다 왜? 오빠 약속했는데 하니까지 두 말 하려고 그러고 막.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일 항상 섭섭해. 전주한테 항상 섭섭해.
뭐 미리 얘기해도 슬쩍 이러고 있어. 괜찮아. 사실 언니 같이 간 날에 나 개 충격받았어 진짜. 한 통속. 언니 합. 야 너 그 말 못 들어봤어?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른 태였어. 내 이미지가 영 이상해지고 난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너 원래 안 먹는다. 은비 모르니? 은비는 술 안 마셔. 은비 화난 거 못 봤지? 나 은비 화난 거 봤어. 나 은비를 화내지 않아. 진짜 은비가 화나잖아? 압구석이 아무도 못 말려. 은비가 울림통이 커서 은비야 들어가면 안 돼. 나도 은비 화난 거. 너 은비한 퀸튼 유스턴 은비 화난 거 너무 무서워. 지금 은비 화난 거 두 번 봤는데 진짜 무서웠어. 아니 목소리가 다 울려 그 라인에. 혼자 울림을 봤다 오빠 그러면. 근데 은비가 만약에 술을 잘 마셨으면 전화번호에 역사 아 대마 됐겠지 대마. 언니 저 마실까요? 잠깐만 완전 푸득했어. 다음 주 술 마실 수 있어요. 언니가 마실까요? 그만해. 근데 은비 술 마시면 화나? 아니야 다 집에 못 가요. 야 정주 때문에 지금 화나는 거지. 술 마시면 화나는 게 아니야. 왜 화나는 게 있지? 언니랑 같이 일본 간다 그래서. 얘랑 아니야. 장난한 거야. 가면은 내가 간다고 얘기했지. 나는 갈 거라고. 10시 방문. 너 어차피 바로 확정이니까. 어? 아니야. 아니 저 그냥 확정이니까. 200%야. 오빠 갈래? 내가 일본을? 네. 난 죽었다 깨어나. 난 가게 있어야 돼. 야 난 오늘도 나 혼자 있었어. 혼자 나오신 분이. 직원들 다 고향 가고 나 혼자 없어요. 나는 절대 싫어. 장치 오빠 들으셨어요? 장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마신다고. 나는 절대. 아니 오히려 월화 간다면 이해. 그래 저도. 월화 간대. 네 언니 금토일 간대요. 금토일. 클럽 오픈하는데 여자들 많다고. 금토일. 쌍욕이나 볼 거 아니야. 자기가 내일 보자. 선생님. 들어가세요. 언니 들어가세요. 오빠 들어가세요. 아 너무 아쉬워. 안 봐요.